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세라, 자, 플러스 언니, 민수, 부트리시 언니가 한번 해보세요. 민수야, 이게 뭐야? 민수, 이니 아빠. 자기야, 이걸로 자기 자기를 해요. 이니 자기, 이니 아유 기타 바인 자기 자기. 너도 자기 잘줄 알아? 아무 주가 다우 자람 마인 자기? 알아. 이렇게 자면 돼. 하나, 둘, 셋. 이야 다우. ditendang seperti ini. Satu, dua, tiga. 와, 재미있겠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어. 와, sepertinya menyenangkan. Kamu juga sepertinya pandai memainkannya. Saya juga ingin coba. 저도 해봐. 생각보다 어려워요. Coba kamu lakukan juga. Memang lebih susah daripada yang dipikirkan. Nado, cuman cuma tes. Aku juga dulu awalnya juga tidak pandai bermain jagi.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알겠죠? 잘 네, 잘 못했어. 못했어. 잘 못했어. 그래요. 신혼생활에 우리 다 들어갔나요? 네, 선생님. 근데 난 인터넷이 안 좋아해서 못 들었어요, 선생님. 인터넷이 안 좋아서 잘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11과 제기를 찰줄 알아? 민수야, 이게 뭐야? 제기야. 이거로 제기차기를 해. 너도 제기 찰줄 알아? 응, 알아. 이렇게 차면 돼. 하나, 둘, 셋.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어. 너도 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자, 따라해 보세요. 11과 제기를 찰줄 알아? 민수야, 이게 뭐야? 민수야, 민수야, 이게 뭐야? 제기야, 이거로 제기차기를 해. 제기야, 이거로 제기차기. 너도 제기 찰줄 알아? 너도 너도 제기 찰 제기 줄 찰줄 알아? 알아? 너도 제기 찰줄 알아? 응, 알아. 이렇게 차면 돼. 응, 알아. 이렇게 알아. 차면 돼. 알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어. 나도 해보고 싶어. 너도 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너도 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어려워. 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나도 처음에는 처음 됐어. 아, 같이 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11과 민수야, 이게 뭐야? 민수야, 이게 뭐야? 제기야, 이거로 제기차기를 해. 너도 제기찰 줄 알아? 응, 알아. 이렇게 차면 돼. 하나, 둘, 셋.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어. 너도 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자, 잘했어요. 자, 그럼 문법 한번 해봅시다. 자, 배워봐요. 공놀이. 자, 공놀이. 자, 자, 디안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공아 던지다. 멀렘빨 볼라. 공을 받다. 멀나리마 볼라. 공을 차다. 멀는랑 볼라. 공을 잡다. 만안갑 볼라. 그렇죠. 따라하세요. 공을 던지다. 공을 던지다. 공을 받다. 공을 받다. 공을 받다. 공을 차다. 공을 차다. 공을 잡다. 공을 잡다. 아, 그 다음에 자 경기. 자, 플러스 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경기 이기다. menang, 지다, kalah, 이기다, seri. 그렇죠. 그래서 경기 벌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경기하다 할 때 써요. 경기하다. 그래서 이기다, 지다, 비기다. 이렇게 비기다.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바로 이제 랑숭 문법으로 봅시다. 자, 배워봐요. 문법 및 표현. 자, 으면 되다. 우리 배웠죠, 그죠? 네. 그쵸. 으면 되다. 하다. 하면 되다. 그쵸. 그 다음에 면 되다. 그 다음에 으면 되다. 받침이 있으면 으면 되다. 받침이 없으면 면 되다. 다 배웠어요. 그죠? 자, 아베, 아베. 자, 니아 붙들였니? 네. 이 사과를 어떻게? 물에 씻어서 먹으면 돼요. dibersihkan dengan air, lalu boleh dimakan. 그렇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Kalau ada pertanyaan, bagaimana?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Silakan boleh mencoba bertanya kepada guru. 그렇죠. 자, 따라하세요. 이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이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물에 씻어서 먹으면 돼요. 물에 씻어서 먹으면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음 보기 아베 디안 어떻게 하면 우리 야구팀이 이길까요? Bagaimana cara kartim baseball bisa menang?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Berlatih dengan keras. 그렇죠. 자, 1번 플러스님. 기침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바둑냐 sangat parah. Bagaimana harusnya? Bagaimana
apa yang harus dilakukan? Yakul moko swimen swimen swimion tweyo. Makan obat dan beristirahat. Kecuali yakul moko swimion tweyo. Dan 2번 부티런님. 네. 컵라면은 어떻게 먹어요? bagaimana cara makan ramyeon cup? 뜨거운 물을 넣고 3분만 기다리면 돼요. Silakan tuang air panas lalu boleh ditunggu selama 3 menit. 다음 3번. 니아. 지금보다 더 튼튼해지고 싶어요. Saya ingin menjadi lebih kuat daripada sekarang. Amsika hulkuru mokumyon deyo. Makan secara teratur. Secara teraturdo deko golgoro는 seimbang. Secara seimbang. 알겠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울 줄 알다 모르다. 이것도 다 배웠죠, 그죠? 뭐 그래서 울 수 있다 없다 하고 비슷해요. 없다 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어. 자, 디안 플러스 언니 후트리 언니. 디안 할 줄 알아요? 까무 bisa berenang? Nih, hal cul arayo. Ya, bisa. Chongi bihenggirer. Chobel cul arayo. Saya tahu cara melipat pesawat kertas. Berucho. Kimbab mandel cul arayo. Apakah kamu tahu cara membuat kimbab? Aniyo, mandel cul mulayo. Tidak, saya tidak tahu cara membuat kimbap. 그렇죠. 자, 보기. 니아. 네. 나는 차선 걸어 갈 줄 알아요. Saya bisa naik sepeda. 그렇죠. 1번 디안. 제이슨은 한복을 입을 줄 알아요. 제이슨 tahu cara memakai, bisa memakai handbook. 2번 플러스 언니. 세라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칠 줄 알아요. 칠 줄 알아요. 세라 tahu cara bermain piano. 자, 3번 부티런이. 유나는 태권도를 할 줄 알아요. 유나 tahu cara cara bermain taekwondo. 그렇죠. 그렇죠. 유나 비사 버르마이 비사 태권도 해도 되고. 네. 자, 그럼 우리 워크북으로 가봅시다. 워크북. 자, 1번.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1번. 자, 니아가 1번 해보세요. 1번 공을. 네, 공을 던지다. Melempar bola. 2번 공을 잡다. Menangkap bola. 3번 공을 차다. Menendang bola. 그렇죠. 다음 2번. 자, 디안이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2번 2번 이겼어요. 1번, 1번 이겼어. 1번 이겼어요. 그냥 2번 치었어요. 그냥 3번 비겼어요. 세임방 세리. 그렇죠. 다음 3번 보기 부드러님. 네.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PR-nya sungguh sangat susah. 선생님께 물어보면 돼요. Bisa bertanya kepada guru. 그렇죠. 1번 플러스 언니. 몇 시까지 학교에 가요? Kamu bisa kamu sampai sekolah jam berapa? 9시까지 가면 돼요.
sampai sekolah jam 9. Ibon, Dian. 저도 이 꽃을 만들고 싶어요. Saya juga ingin membuat bunga ini. Mul cunti heya heo. Apa yang harus dipersiapkan? Cek cungira cunti hamion deo. Kamu perlu kertas warna. 그렇지. 그렇다 싶다. 어, 다음 3번 디안. 내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러냐 sakit harus apa? 약을 마시면 돼요. 미놈 오빠. 약을 먹으면. 먹으면. 아, 약을 먹으면 돼요. 다음 4번 플로서니. 사진을 찍고 싶어요. Saya ingin memotret. Haciman kamera ga opsoyo. Tetapi kameranya tidak ada. Bute chonhual lo. Ti ti kemyeon dweyo. Bute chonhualo. Bute chonhualo. Ti ti kemyeon dweyo. Kamu bisa memotret menggunakan HP.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자, 뿌띠리 언니가 리아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아 이거 가지고 리아한테 물어보세요. 그 리아는 이제 대답해 보세요. 네, 이거는 질문은 똑같아요, 선생님? 질문은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미아 씨,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미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아. 아. 네. 아, 몇 시까지 학교에 가요? 8시까지 가면 돼요. 네, 아, 저도 이 꽃을 만들고 싶어요. 뭐 준비해야 해요? 접착제 준비하면 돼요. 접착제를. 접착제. 접착제를 준비하면 돼요. 좋아요. 다음 3번. 배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돼요. 4번.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요. 그럼 어렵죠? 그럼 어려워. 사진을 찍고 없어요? 뭐 그래 뭐 휴대전화로 찍으면 돼요. 아니면 뭐 친구한테 빌리면 돼요. 아, 네. 그쵸? 친구한테 빌리면 돼요. 잘했어요. 자, 다음 플러스 언니가 디안한테 한번 해보세요. 디안,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검색하면 돼요. 지가면 돼요. 저도 이 꽃을 만들고 싶어요. 뭘 준비해야 해요? 가위를 준비하면 돼요. 배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면 돼요.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요. 친구에게 빌리면 돼요? 빌리면 돼요. 빌리면 돼요. 그래요. 니아 다시 들어왔나요? 아니요. 니아 인터넷이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니아.
자, 그럼 디안이 니한테 물어보세요. 아, 네.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 엄마 아니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몇 시까지 학교에 가요? 7시까지 학교에, 7시까지 가면 돼요. 저도 이 꽃을 만들고 싶어요. 뭘 준비해야 해요? 색종이와 꽃을 준비하면 돼요. 색종이와? 아, 네. 색종이와 꽃을 준비하면 돼요. 풀. 네. 다시 한 번. 색종이와? 색종이와 풀을 준비하면 돼요. 배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조금 쉬면 돼요.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요. 친구한테 빌리면 돼요. 좋아요. 뭐 친구 말고 뭐 동생한테 빌리면 돼요. 뭐 언니한테 빌리면 돼요. 그래도 되겠죠? 다음 니아가 붙들어 언니한테.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께 물어보면 돼요. 몇 시까지 학교에 가요? 7시까지 가면 돼요. 저도 이 꽃을 만들고 싶어요. 뭘 준비해야 해요? 불을 준비하면 돼요. 배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바로 병원에 가면 돼요. 그렇죠.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께 부모님의 카메라를 빌리면 돼요. 부모님께 카메라를 빌리면 돼요. 좋아요. 자, 잘했어요. 다음 4번 그림을 보고 대화로 완성해 보세요. 자, 디안 한번 해보세요. 농구를 할 줄 알아요? 펌비삼 bermain basket? 아니요, 할 줄 몰라요. Tidak bisa. Hajiman, cukunan hal cul arayo. Tetapi saya bisa main sepak bola. 그렇죠. 자, 1번 플러스 언니. 1번 oral hal cul arayo. Apakah kamu bisa bahasa Jepang? Aniyo. Hal cul mulayo. Hajiman, hanggukorel hal cul arayo. Tidak, saya tidak tahu. Tetapi saya bisa bahasa Korea. 좋아요. 다음 2번. 자, 부드려니. 네. 바이올린. 바이올린 켤 줄 알아요? 아빠가 가 bermain biola. 아니요. 켤 줄 몰라요. 이제 saya tidak bisa main biola. 하지만 피아노를 칠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bisa main piano. 그렇지. 다음 3번 니아.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Apakah kamu bisa membaca aksara Cina? 아니요. 읽을 줄 몰라요. Tidak, saya tidak bisa. 하지만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Tetapi saya bisa membaca 한글. 그렇지. 다음 4번 디안. 김밥을 만들 줄 알아요? 아빠가 kamu bisa membuat kimbap? 아니요. 만들 줄 몰라요. 하지만 샌드위치는 만들 줄 알아요. 그렇지. Tidak bisa tetapi saya bisa membuat sandwich. 그렇죠. 자, 여기도 연습해 봅시다. 자, 자 니아가 자 부뜨려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자, 보기부터. 자.
네. 농구를 할 줄 알아요? 아, 부뚜리 언니. 부뚜리 언니, 농구를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저는 농구를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일본어를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알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잖아요. 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네. 다음. 하이올린을 켤 줄 알아요? 아니요. 비올린을 켤 줄 몰라요. 바이올린을 켤 줄 몰라요. 선생님, 그냥 다 semua instrument saya tidak bisa 선생님 어떡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아무거나 뭐 하지만 하지만 몰라요 선생님. 오케이. 뭐 비사 발음하는 기타로. 아니요, tidak bisa semua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자 다음 3번.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아니요. 저는 한자를 읽을 줄 몰라요. 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김밥을 만들 줄 알아요? 아니요. 김밥을 만들 줄 몰라요. 하지만 나시 고랭을 만들 줄 알아요. 나시 고랭을 만들 줄 알아요. 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나시고랭을 만들다 그러면 이상해요. 요리를? 나시고랭을 하다. 아. 알겠죠? 네네. 그래서 김밥은 하다, 김밥을 만들다 다 쓸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죠? 김밥은 오늘 엄마 김밥 할 거야. 오늘 엄마 김밥 만들 거야.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나시고랭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은 만들다는 거의 안 써요. 하다랬어요. 왜 그럴까요? Karena kalau kimbap kan harus dibuat dibentuk gitu sama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드는 거죠. 그 샌드위치도 샌드위치도 샌드위치를 하다 샌드위치를 만들다.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다는 문부합도 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문득? 뭐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네. 이것도 뭘 아끼시고 이것도 뭘 아끼시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에요. 근데 나시고랭은 뭘 아끼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시고랭은 하다. 김밥은 김에다가 밥 깔고 음식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또 말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다도 되고 만든다. 샌드위치도 만든다. 햄버거는? 만들다? 그렇죠. 햄버거 만들다. 알겠죠? 네. 자, 다음. 자, 부뚜리 언니가 플러스 언니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플러스 언니, 농구를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할 줄 몰라요. 하지만 배드민턴은 할 줄 알아요. 부뚜리 씨?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아요? 할 줄 몰라요. 하지만
기타는 좀 줄 줄 알아요. 네. 그러면은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아니요. 읽을 줄 몰라요. 하지만 자 악사라 자바는 읽을 줄 알아요. 오, 어 그래요. 자와 글. 자와어는 읽을 줄 알아요. 자와어는 읽을 줄 알아요. 오, 자와어 읽을 수 있어요. 악사라 자와 읽을 수 있어요. 플러스 언니. 마지막은 김밥을 만들 줄 알아요? 아니요, 만들 줄 몰라요. 하지만 라면은 만들 줄 알아요. 자 라면은 어때요? 라면은 만들다? 라면 아니면 하다? 만들? 하다. 라면은 라켓이 아니잖아요. 그죠? 라면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보통은 라면 같은 경우도 하다는 거의 안 쓰고 라면을 끓이다. 끓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배우는 내 끓이다. 물을 부시. 뭔? 우리 뒷산? 뭔 뒤? 이 끓이다. 라면을 끓이다요. 알겠죠? 라면을 끓일 줄 알아요. 줄 알아요. 아. 그 라면을 끓일 줄 알아요. 다음 플러스 언니가 디안한테. 디안, 농구를 할 줄 알아요? 디안? 네, 선생님? 디안, 플러스 언니가 물어보잖아요. 네. 네, 선생님. 아니요, 할 줄 몰라요. 하지만 배드민턴은 할 줄 알아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아요? 아니요, 켤 줄 몰라요. 하지만 기타를 칠 줄 알아요. 한자를 읽을 줄 알아요? 아니요, 읽을 줄 몰라요. 하지만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김밥을 만들 줄 알아요? 아니요, 만들 줄 몰라요. 하지만 오니기리는 만들 줄 알아요. 뭘? 오니기리? 나시 크팡 지팡이 들어 선생님. 어 그래요. 오미 길이는 만들 줄 알아요. 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발음 한자예요. 한자. 선생님. 한자. 펜스 이름이지. 한자. 잘했어. 자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뭐 저는 뭐뭐를 할 줄 알아요. 한번 여기다가 써서 다섯 개 써가지고 한번 친구한테 이야기 해줘 봅시다. 알겠죠? 한번 써보세요 지금. 다섯 개 선생님 아니면 다섯 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뿌띠로 한번 먼저 해보세요. 뿌띠리 씨는 뭘할줄 알아요? 아직 선생님. 아직. 아직 그래. 이상해요. 네네네. 다른 사람 있어요? 자. 알았어요. 네, 니가 해보세요. 네. 파이올린을 할줄 알아요. 응? 뭐라고? 농구를 조금 할 줄, 파이올린. 파이올린을 아, 키울 줄 알아요. 바이올린을 켤줄 알아요. 그, 네. 농구를 조금 할줄 알아요. 프랑스어를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일본어를 조금 할줄 알아요. 마지막은 쿡할줄 알아요. 뭘? 쿡. 만부엣 쑥. 아, 스프 국. 아, 네. 네. 쿡을 할줄 알아요. 무슨 국? 아, 그냥, 수피아사? 수피아사? 뭐 예를 들면 뭐뭐가 수, 들어가는 수? 아, 수파소. 박소, 그냥 이, 그, 박소를, 네. 박소를 끓이다야, 끓이다. 아, 네. 박소를 그릴 줄 알아요. 그렇죠, 박소를 끓이다. 여기서 국물이 있으면, 음식에 이렇게 국물이 있으면 끓이다를 써요, 끓이다. 알겠죠? 솥도, 네, 솥 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솥도. 박소, 솥도, 어떻게, 끓이다요. 솥도를 끓이다. 솥도를 네. 만들다? 이상해요. 솥도를 하다? 오케이, 쓸수 있지만, 솥도를 끓이다가 제일 좋고, 박소를 끓이다, 라면을 끓이다, 뭐 그런 식으로. 국물이 있으면, 끓이다를 쓰면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뿌뜨렸니? 네, 저는 스파게티를 할줄 알아요. 2번은 영어를 말줄 알아요. 3번은 한글과 자와어를 쓸줄 알아요. 4번은 수영을 할줄 알아요. 마지막은 볼링을 할줄 알아요. 아, 볼링은 치다예요. 볼링을 치다. 볼링을 치다. 볼링 하다도 쓸수 있고, 뭐, 볼링은 보통 볼링을 치다. 볼링을 칠줄 알아요. 다음. 디안 했나? 여기는 찍는 줄 알아요. 다음. 여보세요, 선생님. 디안 했나요? 네, 있나요, 선생님? 어. 저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이번 저는 바느질도 할줄 알아요. 3번 저는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요. 4번 배드민턴은 조금 할줄 알아요. 5번 저는 빵을 만들 줄 알아요. 그래요. 배드민턴을 치다. 배드민턴을 칠줄 알아요. 잘했어요. 다음 플러스 언니. 네, 저는 노래를 부를 줄 알아요. 저는 기타를 좀칠줄 알아요. 나시고랭과 미고랭을 할줄 알아요. 자전거를 탈줄 알아요. 커피를 끓일 줄 알아요. 커피. 커피? 무슨 커피? 드롭 커피? 커피, 믹스 커피? 아, 믹스 커피. 커피는 끓이다 아니고 커피는 타다예요, 타다. 타다? 커피를 탈줄 알아요.
커피를 달 줄 알아요. 아, 물 끓이고 믹스커피 넣고 디아도 그죠? 저으면 이게 커피를 타다예요. 이게. 알겠죠? 네, 선생님. 네, 자, 좋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듣기 한번 해봅시다. 듣기, 듣고 말해봐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읽기하고 쓰기는 집에서 꼭 먼저 해보세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